왔다, 왔어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인천 과군 화도면 사기리에 있는 정수사에 들렸습니다. 정수사는 신라 선덕 이왕 8년 639년이죠. 회정대사가 창건을 하였습니다. 회정대사가 만이산에 올라서 참배단에 참배를 하고 산세를 둘러보다가 이쪽 지역에 사찰을 지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은 사찰이 정수사라고 합니다. 정수사는 이런 그대로 물이 맑은 샘이 있어서 정수사라고 불러졌다고 합니다. 정수사의 경매를 쭉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정수사는 이렇게 보이는 지금 대웅전과 그리고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성녀로 계셨던 사모대사 부도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 맑은 물이 샘솟는 곳은 바로 대웅전 옆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이곳이 정수사에 맑은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가뭄이 있을 때 전력비에 오늘은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거의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이곳 정수사에서도 물이 마를 때가 있네요. 쭉 경례를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네. 아, 정수사의 상징이 맑은 물, 맑은 샘물을 보지 못하면 못내 아쉽네요. 쭉 주변의 건물들을 보시겠습니다. 겨울에 가봤을 때, 여름에 가봤을 때 약간의 모습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원래 근본은 그대로입니다.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큰 나무가 있는 쪽에서 카메라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아래로 카메라를 잡는 게 아주 멋있습니다. 봉황이 둥지를 턴 모습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주 멋있네요. 아마 풍수지리에서 저렇게 보시고 여기에 회정대사께서 이 사찰을 창건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대웅전의 모습입니다. 보물입니다. 그리고 정수사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하모대사 부도 성탑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모대사 부도 성탑은 부재는 하가모로 되어 있고 높이가 한 164cm 정도 됩니다. 팔각은 당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정수사에서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하모대사는 본명은 귀화이며 당호가 하모입니다. 처음에 관악산 의상암에 출가했다가 이듬해에 우학대사의 제자가 돼서 끝없는 수련을 거친 끝에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십니다. 나중에 이곳 정수사에서 입적하여 이렇게 성탑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왔다는 강화도 만이산 동쪽 기슭에 있는 정수사를 찾았습니다. 신라 때 지어진 사찰이라 천년 고찰입니다. 계절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지만은 늘 그 자리에 정수사는 있었습니다.